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세션의 사회를 맡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사업총괄실 조용곤 실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현장에 참석해주신 분들하고요. 또 아마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인사 말씀 및 24년도 산업부 R&D 투자 방향 발표와 저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다음으로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R&D 지원 사업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인사 말씀 및 24년도 산업부 R&D 투자 방향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정재욱 사무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가끔씩 혼자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때 누군가 함께 걸어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기술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기업들의 옆에서 같이 걷고 그 기술이 국민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걷습니다. 케이트가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케이트가 당신의 옆에서 걷겠습니다. 케이트는 과제 수행자와 함께 R&D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기관입니다. 예전엔 우리가 R&D를 지원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트는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R&D 모든 과정에서 조력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케이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의 수많은 업무 협약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의 과정 속에서 기업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케이트가 직접 찾아 기관과 기업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케이트가 먼저 앞서서 걷겠습니다. 불가능한 과제를 도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과물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어려운 기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경쟁 R&D를 이용해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패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과제를 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케이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네트워크에 있어서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케이트는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트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100% 국산화를 목표로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의 경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트는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기술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회 공헌 R&D,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 안전 R&D 등 어두운 곳을 비추는 케이트의 따뜻한 R&D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종종 국민들이 R&D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케이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삶에서 느껴지는 기술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게 쓰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케이트의 첫걸음입니다.
산업기술 R&D의 진정한 조력자이자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기업 성장과 국민 행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걷는 우리는 KT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정책과 정재욱 상원입니다. 네, 이 순서가 조금 잘못되었던 것 같은데 네, 사과 말씀드리고 자 먼저 추운 날씨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R&D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24년 산업부 R&D 예산의 전체적인 개요와 주요 분야별 투자 계획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R&D 예산 전체 개요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산업부 R&D 예산은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과정을 거쳐 23년 대비 10.4% 감소한 5조 80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부의 24년 R&D 예산의 전체적인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 2차전지 등 6대 첨단 전략 산업에 1조 9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선박, 핵심 소재, 첨단 제조 등 핵심 주력 산업 분야에는 1조 4,1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는 7,20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기업의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필수 연구장비 시설 구축 및 지역혁신 역량 향상 등 산업 R&D 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 1조 8,4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24년도 산업부 R&D 예산은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전년 대비로는 5,90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산업부 R&D 구조개혁 노력과 함께 절감된 예산을 첨단 전략기술과 소부장 등 경제안보기술, 글로벌 공동연구, 차세대 산업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한 정부 R&D 투자 성과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이기 위한 기토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24년 산업부 R&D의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한 상세한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6대 첨단 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 분야,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R&D, 첨단 전략 산업 분야 산업기술 인재 양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미래차, 첨단 바이오, 지능형 로봇 등 6대 첨단 전략 산업 분야 지원 계획입니다. 먼저 24년 산업부의 차세대 반도체 분야 투자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2,142억 원 규모입니다. 메모리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 차량, AI, 센서 등 차세대 반도체 R&D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도체 미세공정 한계 극복 및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격차 패키징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두 개를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며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공정 장비 소재 분야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차세대 신진 연구자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하여 반도체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 분야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7.17% 증가한 903억 원 규모입니다. OLED보다 더욱 밝고 수명이 길며 100인치 이상 화면 제작이 가능한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 소재 공정을 중심으로 LCD와 OLED에 이은 차세대 융합 디스플레이 기술의 원천 상용화 R&D에도 202억 원을 새로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 2차 전지 R&D 투자도 13.4% 확대하였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셀 및 소재 제조 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신규 지원하며 전고체 리튬왕, 리튬 기반, 차세대 2차 전지, 하이니켈, 양극재,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등 고성능 핵심 소재 및 안전성 향상 기술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차 분야입니다. 미래차 추격형 기술과 선도형 기술의 동시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하여 총 3,549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전년 대비 48% 이상 증액한 3,4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과 최첨단 ICT 기술을 융합한 인공지능, 자동화, 지능화 중심의 추격차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주도를 위한 자동차 보안 위협 분석 시스템, 차세대 전자 아키텍처, 고도화된 자율주행 디지털 융합 핵심 부품 실증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분야입니다. 바이오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글로벌 생산 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맞춤형 진단 치료 제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 신소재 개발 및 바이오 원 부자재 장비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 개발을 강화하였으며 정밀 의료 활성화를 위한 임상 유전체 데이터 등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바이오 헬스 빅데이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 확보된 대규모 난치암 빅데이터 상용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새로이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지능형 로봇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핵심 부품 자립화와 차세대 로봇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로봇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23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로봇 산업 분야 대표 사업인 로봇 산업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을 1,174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속기, 서브모터, 센서 등 5대 핵심 부품 기술 자립화를 위한 원천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자율이동 조작 등 지능형, 이동형 첨단 로봇 개발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을 통하여 제조물류, 생활, 상업, 공공편의 등 5대 분야의 로봇 실증을 위한 대규모 테스트 지원 시스템을 새로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총 1조 7,3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단위 세부 사업으로 산업부 최대 규모 사업인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과 소재 부품 산업 기술 기반 구축 사업을 전년 대비 각각 21% 및 10% 이상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공급망 안정 품목별 미션 중심 R&D를 강화하고 특정국 고위존도 공통 품목과 밸류체인 내 보완적 협력이 가능한 품목 중심으로 국제공동 기술 개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계장비 산업기술개발 사업, 전자부품 산업기술개발 사업 확대를 통해 생산장비 및 산업용 기계 시스템 핵심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증 연구, 주력 미래 신산업 핵심 전자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 편성 현황입니다. 24년 에너지 신산업 분야 예산은 총 7,205억 원 규모입니다. 차세대 원전 혁신 기술 개발 및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초대형 해상 풍력, 고효율 열 공급 기술, 청정수소 생산 유통 저장, 생태계 조성 및 탄소 중립 핵심 광물 스마트 자원 개발 기술 확보 지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4년도 산업부의 글로벌 R&D 투자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주력 산업의 차세대 기술 확보와 미래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도전 혁신형 기술 지원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공동 연구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23년 2,243억 원 대비 21% 증가한 2,7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산업 기술 협력 센터 사업 575억 원을 신규로 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우수 연구 기관 내에 산업 기술 협력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우리 기업과의 공동 R&D 지원 및 중장기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에너지 분야 국제 기술 협력도 강화하여 에너지 기술 선도국과의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 원전 ESS 등 첨단 분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세대 첨단 전략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1.3% 증가한 2,29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혁신 인재성장지원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16.1% 증액하여 국가 첨단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등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 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총 589억 원의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하여
국내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의 해외 우수대학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대학,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지역 에너지 산업 핵심 인재 양성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R&D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정재욱 사무관님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인사드린 상기평 사업총괄실을 맡고 있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이미 송출이 돼서 영상은 스킵하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기평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개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 평가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규정이 작년 12월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24년도 신규과제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용어와 관련해서 먼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소개드릴 때도 산업기술혁신사업이라는 것은 산업부 R&D를 총칭하는 용어이고요. 이 용어는 법률과 저희 산업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그 다음에 예규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 지침에 명신된 공식적인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 R&D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산업기술혁신사업을 명확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D 전체 프로세스 단계입니다. 탑다운의 R&D 정책과 그 다음에 말씀드린 R&D 규정,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정부 R&D 사업 전체를 통틀어서 R&D 환경이 기반되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전문기관에서는 해당 사업별로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획된 과제는 공고가 되고요. 공고과제가 확정된 이후에는 지금 여기 참여해 주신 연구개발 수행 기관에서 확인하셔가지고 과제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저희 같은 전문기관에서 선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선정된 연구개발 수행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 협약을 진행되고 연구가 수행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가 수행이 되게 되면 저희가 필요시에 연차별로 진도 점검이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단계 평가와 마지막에 최종 평가를 통해서 전체 과제가 수행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최종 평가가 끝나고 나서 과제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연구개발 성과 관리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에 대한 활용 현황 보고, 그 다음에 활용 현황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기술료가 납부가 되면 그 과제의 전체 생애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체적인 R&D 사업과 관련된 확정을 위한 사업심의위원회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 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한 총괄주간연구개발기관과 세부주간연구개발기관, 그 다음에 세부주간연구개발기관 내에 공동연구개발이 산하견으로 구성돼서 사업 추진체계가 이루어지고요. 저희 전문기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제평가와 관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기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 산업부 R&D는 연구 단체인 대학뿐만 아니고 산 기업, 그다음에 대학 학, 그다음에 연구소 연구소에는 정부 출연 연구소 외에 산업기술 연구조합이라든지 정문생산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를 포함한 전체 연구소가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로 비영리 연구 법인이라든지 테크노파크 사업자라든지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도 다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정부 R&D 저희 특히 산업부 R&D의 연구개발 수행 기관으로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과제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일반형, 통합형, 병렬형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분은 사업별로 공고되는 RFP와 품목지정 RFP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R&D는 한 개의 연구개발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주관연구개발과 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통합형과 병렬형은 총괄주관과 세부주관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동일한데요. 그 수행하는 형태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합형과 병렬형을 쉬운 예로 로봇을 개발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통합형인 경우에는 로봇의 머리, 팔, 다리를 각각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하나의 제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렬형인 경우에는 로봇의 특정한 그 로봇을 만드는데 철로 만든 로봇, 나무로 만드는 로봇,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로봇 각각의 어떤 대상을 달리해서 각각의 세부 주관 기관들이 각각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과제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기획하는 형태가 네 가지 형태대로 구분이 되는데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지정공모형, 정책지정형으로 구분해서 공고가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고하는 RFP상에 저희가 명시를 하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를 쓰는 자유도에 따라서 정책지정인 경우에는 내용과 목표가 거의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유공모인 경우에는 연구개발 수행기관이 직접 목표에서 내용까지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품목 지정형 과제가 많이 확대돼서 공고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평가원 소개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통상자원부는 3대 전문기관이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를 포함해서 앞으로 발표드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차이는 저희 기획평가원은 전반적인 산업 분야의 R&D를 지원하고요. 산업기술진흥원은 비R&D성인 기반조성과 인력양성, 사업화 등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명에서 있다시피 에너지 분야에 특화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가원은 여러분들이 아마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작년 9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사명이 병칭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 분야별 예산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24년도 관리 예산은 총 2조 9천억 규모가 되겠고요.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 사업이 48.2%로 약 1.3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송기기 기술 개발 쪽에 약 5천억 규모, 그 다음에 스마트 전자 기술 개발,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3,700억 정도가 올해 투입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난 23년 12월 26일 날 공통운영요령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 R&D 아젠다인 초격차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을 규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국제 공동과 관련된 이슈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제 공동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참여의 문호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선정 평가에 관련된 내용도 일부 개정이 됐고요. 행정 부담의 간소화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몰입도 제고를 위한 연구 수행 기간의 수행 과정의 내용도 개정에 좀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꼭지별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및 기업의 R&D 참여 확대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개정을 통해서 마련을 했고요.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를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간의 그 연구개발 그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율이 현재 비율을 유지하되 현금에 대한 비율을 좀 완화해주는 부분도 이번 개정에 포함해서 고시를 한 상황입니다. 국제 공동 연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국외 기관이 참여 기관으로의 어떤 지위가 없었지만 앞으로 올해부터는 국외 기관도 참여 기관의 지위로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개발 평가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구수행기관 입장에서 연구수행하는 동안 연차 보고서라든지 진도점검에 대한 내용들이 간소화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합리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는 기업에 대한 연구수행이 많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수당 최소 비율을 의무화했었던 것을 권고사항으로 좀 변경한 부분도 올해 연구개발 신청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자율성 촉진하고 기타 제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4년도 신규과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 절차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저희 원에서 신규 공고로 지원하는 사업은 총 30개 사업에 9천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앞서 전체 규모에서도 보셨다시피 소재부품 장비 기술 개발 사업이 신규로만 5천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고 수송기기 기술 개발 분야가 1,300억 정도, 다음으로 핵심 소재 2차 전지 반도체 분야가 한 1,3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큰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부품 기술 개발 사업은 신규 4,200억 규모의 신규 과제가 685개가 올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소재부품 패키징 분야, 소재부품 패키지형 분야, 소재부품 이종기술 융합형 분야, 그다음에 전략 핵심 소재 자립화 분야, 그다음에 첨단 소재 초격차 분야의 2차 전지 분야가 소부장을 통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내역별로 신규 규모를 보시면 소재 부품 패키지형이 3천억 규모, 소재 부품 이종 기술 융합형이 1천억 규모, 그다음에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초격차 분야가 61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형 사업인 간략한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프로그램 사업인 기계장비 산업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신규로 732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과제 수로는 7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조 기반 생산 시스템 분야, 제조 장비 실증 분야에 대해서 각각 532억 원, 그다음에 200억 원 규모가 신규 공고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로봇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은 신규가 523억 원 규모의 신규 과제 4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앞서 산업부 사무관님 말씀드렸다시피 새롭게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이 신규 56억 원, 신규 과제를 7개 정도가 공고돼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수송기기 분야입니다. 자동차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총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과제 90여 개 과제가 공고될 예정입니다. 크게는 자동차 산업기술개발과 기반구축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자동차 산업기술개발 사업에는 안에서는 크게 이제 그린카와 자율주행차로 구분돼서 신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조선해양산업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신규는 300억 규모의 신규 과제 19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조선과 해양 플랜트 분야가 구분돼서 신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스킵을 하고요. 전자부품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신규 규모가 약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과제 수로는 109개 과제가 되고요. 세부 분야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IT 융합 분야에 대해서 각각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금 소규모 사업들은 좀 넘어가고요. 바이오 산업기술개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는 158억 정도 신규 과제 20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세부 분야로는 맞춤형 진단 치료 제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 신소재 분야에 대해서 신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가 신약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단에서 신규 65억 원, 신규 과제 60개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원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사업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이 신규로 100억 원 정도, 융복합 신기술 제품 안전기술 지원 사업이 20억 정도의 신규 과제 11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혁신형 R&D의 대표적인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올해 신규 27억 원, 신규 과제 18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지원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산업기술진흥원 지원사업에 대한 산업기술진흥원의 한승석 실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뭐라? 처음 보는 게임이네. 재밌겠는데? 좋아, 시작해볼까? 진정들 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 도시는 발전한 산업도시였어. 하지만 기술 혁신을 멈추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심각한데? 아하! 이럴 때는 키아트지! 키아트? 그래! 산업기술 혁신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가 딱이지! 산업기술 정책부터 만들어야겠는데?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어! 이제 기업을 지원해볼까? 기술은 이전하고 자금은 지원하면 기업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어! 지역주도 균형발전까지 지원하면 이런 게 상생이지! 지역의 산업도 성장하네! 뭐라? 기업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시 전체에 있는 대학과 연구소에 연구장비를 구축하자! 소재부품 장비 기업의 기술 개발도 지원해볼까? 대단해! 성공이야! 이번에는 인력 부족 현상이야. 산업별 학사, 석사, 박사, 전문인지 양성이 해결법이지. 공학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인재도 양성하면 문제 해결! 제조 현장 재직자와 퇴직자 업무 역량도 강화되었어. 잠깐! 저기에 각종 규제들이 생기는데? 괜찮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 특구를 운영하면 된다고. 우와! 규제가 해소되고 있어! 이제 국제기술협력까지 지원하면 완성!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인프라까지 완벽해! 도시가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 키아트가 만든 혁신, 대단하지? 당연하지!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성과 혁신실의 한승석입니다.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에 일부 지역 R&D 그리고 B-R&D에 속한 기반구축, 기술사업화, 인재양성 등의 세부사업들을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체계 그리고 절차,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는 앞서 평가원의 우리 조용권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발표 내용으로 가름하고 저희 원에서 올해 신규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12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작아서 상세적인 내용은 배포된 자료나 또 각 사업별로 공고를 별도 개별 공고를 통해서 세부 내용은 안내될 예정인데요. 개괄적인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게 된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은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 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 정책, 기반조성,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그리고 전문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산업 육성,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중견기업 육성, 규제혁신, 그리고 산업기술 국제협력 분야의 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연대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소부장 등 후방산업 관련 기술개발, 실증, 인재양성까지 세 가지를 패키지형으로 구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특화단지 내 산학연 컨소시엄 과제를 대상으로 하고요. 과제당 5년 이내에 지원 예정입니다. 2004년 신규 과제로 45억이 배정되어 있으며 3월 정도에 본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인 아이리스 그리고 산업부 홈페이지, 저희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예정입니다. 기술성과 활용 촉진 사업입니다. 기술거래, 기술혁신, 기술 컨설팅 투자 등 온오프라인의 기술 이전 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 지원을 하고 할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은 기술혁신기관, 기술거래기관, 컨설팅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과제를 지원 예정입니다. 과제당 연간 4억 5천만 원 내외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 예산은 18억이 배정되어 있으며 2월 초에 별도 아이리스를 통해서 공고 예정입니다.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국내 산학연과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 기술 인력, 정보 교류, 전략적 기술 협력 등을 지원해서 글로벌 혁신 역량 강화를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4년 신규 예산으로 91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국제 공동 R&D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 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제 R&D 컨소시엄에는 국내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으로 한 개의 국가 간 양자 펀딩형, 복수의 국가 간 다자 펀딩형, 그리고 전략기술형 세 개의 유형에 따라서 과제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2월 중에 신규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구기관이나 대학 협당체 등 비영리 법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5년 이내에 100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4년에는 7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이 있고요. 2월 초에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 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입니다. 첨단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을 선도할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교육훈련, 공동 R&D 프로젝트 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반도체, 미래차, 2차전지, 조선철강 등 56개 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수혜 대상은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트랙으로 올해 442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1월 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신규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 소재부품 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국내 소부장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반 구축 및 신뢰성 기술 향상 등 사업화 기반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기술 지원 기반 구축, 테스트 배드 구축, 양상 성능 평가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은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인데 1년에서 5년 내외의 기간으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신규 806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이고 4월 정도에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 여력이 없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비즈니스 모델 기획이나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연계한 R&D를 지원하여 도전적인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신산업 분야이며 주간 연구개발은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기업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장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67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이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 기획을 위해서 6천만 원 이내, 신수 기술개발 R&D를 위해 과제당 5억 내외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월에 신규 과제 지원 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실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주항공, 방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수 기능제인 실란트 소재의 국산화 및 제품 개발, 인증 지원 체계를 인증 체계 구축을 지원할 사업입니다. 기술 개발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 대상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또는 사업체 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24년 20억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고요. 3월 중에 공고 예정입니다. 중견기업 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입니다. 중견기업과 지역 내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중견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중견기업 및 해당 지역 내에 대학, 연구기관,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과제를 지원할 예정인데 요 과제에는 컨소시엄에는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중견기업 2개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9억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요. 5년 이내에 지원 예정입니다. 올해 24년에는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2월 초에 공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중견기업 핵심 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R&D 인력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중견기업의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이나 기술 전문 경력인 채용을 지원하여 R&D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청년 석박사,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인건비, 기술 전문 경력직 연구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석사, 박사, 전문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 한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억 원을 예산을 바탕으로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견 중소기업 상생형 혁신 도약 사업입니다.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기술 혁신을 통해 신성장 능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중견 중소 상생혁신 R&D에 부합하는 30대 신산업, 80대 도전 품목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은 중견 기업 및 중견 후보 기업을 주관 기관으로 그리고 중소기업이 2개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 과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탐색 연구에 한 3천만 원의 과제를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상생형 R&D에 3년에 39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24년에는 2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2월 초에 신규 공고 예정입니다. 마지막, 항공우주부품 공정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항공부품 산업의 생산 공정기술 고도화를 통해 해외 수주 확대, 산업 생태계의 고부가치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될 사업이고요. 중점 기술 분야는 안내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지원 대상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간 3억 내외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과제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과제 제안 요구서라고 하는 RFP 기획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2월 초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에서 24년도에 신규 과제를 위한 사업 12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좀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너무 간략하게만 소개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승석 실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2024년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송은석 실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햇빛, 맑은 바람, 깨끗한 물, 새로운 미래 에너지는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얻게 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즉 에기평은 지구와 인류를 지켜갈 에너지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에 매년 2천조 원 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경제성만 강조하던 에너지 산업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환경과 안전을 갖춘 재생에너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장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화석연료를 빠른 속도로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미래를 책임지는 에기평이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2009년 출범하여 에기평은 지난 10년간 한국 에너지 산업을 개척해왔습니다. 에너지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를 에기평이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2040년에는 연 500조 원을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연 40조 원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분권을 실현할 것입니다. 전기 교통수단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산업시설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에너지 설비 사고 예방 기술 개발로 에너지 산업 재해를 절반 이상 낮춰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중심으로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벤처를 육성해 포용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에기평은 국민들이 편안히 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에너지의 미래를 준비해 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고 부강한 에너지 자주국가 대한민국을 남겨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육성의 주역,
애기평이 국민과 더불어갑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총괄실의 송은석 실장입니다. 네, 2024년도 애기평의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앞에서 이제 그 공통적인 내용 상기평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애기평과 관련된 소개, 그 다음에 에너지 R&D의 주요 추진 내용,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과제 기획 과정과 1차 공고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에너지 기술 평가원 소개 부분입니다. 저희 에너지 기술 평가원은 2008년 8월에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한국 에너지 자원 기술 기획 평가원과 효율 향상 사업 관리를 맡고 있던 에너지 관리 공단,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관리를 맡고 있던 신재생 에너지 센터, 그다음에 한전 전력 기반 조성 사업 센터에 이제 전력 원자력 사업 분야가 다 합쳐져서 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는 에너지법 제13조의 근거를 두고 설립된 기관이고 현재는 위탁 집행은 준정부 기관에서 좀 규모가 작아지는 바람에 이제 기타 공공 기관으로 되어서 이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역할은 그 에너지 R&D 전문 기관으로서 전주기적으로 기획 평가 관리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정책 발굴 부분, 그 에너지 관련된 기술 개발 사업,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인력 양성, 에너지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기술 분야로 보면 에너지 수요 관리, 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그다음에 전력 원자력과 자원 개발 및 자원 순환 분야, 그리고 이제 기술 사업하는 R&D 활로라든가 인력 양성 국정동화 같은 이제 그 기반 조성 사업을 저희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영은 앞서 상기평에서 얘기한 바와 거의 유사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에너지 R&D 주요 추진 내용이고요. 원래 저희 애기평은 59개 사업에 저는 이제 1조 1천억 원의 이제 예산을 담당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사업은 2024년도 신규 과제가 있는 15개 사업 2,374억 원에 대한 내용이 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는 지금 책자에 배포된 것하고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분야별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야별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책자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너지 수요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에너지 수요 부분을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한 효율 향상 수요 관리 기반 등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의 신규 사업 규모는 661.67억 원 규모이고요. 지원 분야는 이렇게 세부 내역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 효율신 분야하고 수요 관리 기반 두 개 분야의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1차 공고에 나는 것은 505억 원의 13개 과제가 1차 공고 대상입니다. 일정은 저희가 1월 뒤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공고가 1월 15일 날 나 있고요. 접수를 2월 중순까지 저희가 개념 평가 개념 계획서를 받고 3월까지 연구 개발 계획서를 접수한 다음에 4월까지 협약이나 사업 이식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다음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계 수요 기술 R&D 지원을 통한 국내 공급망 육성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 성장 동력 강화 및 자원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미래 시장 지향적인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R200 대응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신규 과제 신규 예산은 909억 원이고요. 해당 분야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 진지하고 중소형급 무탄소 가스 터빈, 그다음에 ACC 하이브리드 배전망 운영 기술과 같은 재생 에너지 유관 분야가 그 해당입니다. 역시 이제 1차 공고여서 1월에 공고가 나 있고요. 그다음에 4월까지 협약 및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1차 공고에는 909억 원 중에 풍력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362억 16개 과제가 공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 사업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신기술 확보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방막 이제 페로스카이트 방막 태양광 모듈 개발 및 실증에 대한 사업이고요. 4월 공고를 목표로 현재 기획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과제 규모는 약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AI 기반 분산 예비 전력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AI 기반의 재생에너지 유연성, 전력 자원의 실시간, 양방향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2024년도 신규 예산 규모는 약 12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 기반의 분산 또는 유휴 전력 자원의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과 실증 연구 사업입니다. 역시 1월에 공고가 나 있고 4월까지 협약 및 사업비 지급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위험성 평가 및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리튬전지 기반의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위험성 평가 제어 기술과 순행식 냉각 방식 적용 수명 연장 기술을 통해 2차 전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신규 사업 예산은 32.5억 원 규모이고 크게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위험성 평가 제어 기술 개발과 두 번째로 순행식 냉각 방식을 적용한 화재 안전성과 수명 연장 기술 개발 연구 두 개로 나뉘어져서 지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과제는 안전관련 연구개발 과제로서 과제별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과제입니다. 역시 4월 협약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이고요. 이건 올해 신규 사업 예산이 약 11.6억 원인데 아직 그 공고 일정이 좀 미정이라서 사업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흔히 ISMR 사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2030년대 세계 SMR 시장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경제성, 유용성을 갖춘 혁신형 SMR을 개발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 설계 및 기술 검증을 완료하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하고 과기부의 이제 공동 사업이고요. 산업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신규 예산 236.3억 원에 대해서 6개 과제가 지금 조만간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1월 공고, 4월 협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수요 대응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및 부품 장비 개발 사업입니다. 국내 원전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차세대 원전, 개속 운전 등에 필요한 첨단 제조 공정 및 부품 장비 초격차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 예산은 약 60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차세대 원전 제작 공정의 필수적인 혁신 제조 공정 기술 개발과 국내 원전의 안정적 계속 운전을 위한 부품 장비 국산 개발 두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4월까지 협약이나 사업비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사업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부주환경 장기 변화 예측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정책의 성실한 이행과 처분 부지 조사에 요구되는 부지 특성, 기본 또는 심층 조사 및 장기 변화 예측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2024년도 신규 사업 예산은 36억 원입니다. 한 개의 통합형 과제로 공고가 나가져 있습니다. 역시 4월 협약 예정입니다. 다음 저품위 염호 대상 리튬 추출 및 소재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미개발 저품 염호로부터 ESG 부합형 리튬 회수 기술 확보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품위 염호 맞춤형 친환경 리튬 추출 실증화 기술 개발과 양극재 원료형 고순도 탄산 리튬 제조를 위한 친환경 실증화 기술 개발 두 개의 과제가 나가져 있습니다. 2024년도 신규 예산이 약 44억 원 규모이고 역시 4월까지 협약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1번째는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은 에너지 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석박사급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4년도는 교육 훈련과 해외 연계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약 1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1차 공고는 135억 원의 18개 과제가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2차 공고는 하반기 2024년도 7월에 해외 연계 부분에 대해서 2차 공고 다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국제공동 연구입니다. 선도 기술의 조기 확보와 국내 에너지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선진국, 개도국과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2024년도 신규 예산 규모는 109억 원입니다. 에너지 기술 선도 국제공동 연구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 그리고 글로벌 기술 연력 플랫폼 세 가지 세부 내역 사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간 그 MOU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고가 좀 수시로 나는 것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입니다. 에너지 기술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용자 참여형 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주요 당면 과제인 주민 또는 사회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4년에는 8.84억 원 규모로 4개의 자유공모 과제가 나가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유공모 과제는 지역 R&D 현안 해결형 기술 개발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 사업은 에너지 기술 정책 수립 사업입니다. 에너지 기술 동향 분석, 중장기 R&D 계획, 산업체 실태 조사 등 에너지 산업의 성장 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예산은 약 5.4억 원인데 그중 현재 1차 공고에는 별도 공고가 나가 있는데 산업체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4월 협약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정보화 및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술 정보의 DB화를 통해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생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술 기준 유지 관리 등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예산 규모는 약 22.7억 원입니다. 크게 전력기술 기반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나눠져 있고 이 사업은 그 1차 공고가 아니고 4월 이후에 별도의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올해 이제 그 24년도 1차 공고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과제 기획 프로세스 일정은 전에 이제 작년도 24년도 신규 과제 공고를 위해서 기획한 일정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참고 사업마다도 아마 25년도도 이런 일정을 따라서 기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저희 수요 조사를 진행하게 되어져 있고 10월까지 기획 대상 과제 후보 주제를 발굴하는 단계이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실제 과제 기획하고 RFP 또는 기술 개요서를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12월에 과제 기획 검정을 통해서 사심위를 거쳐 이제 공고에 가는 그렇게 일정입니다. 저희는 2024년도 1차 에너지 공고가 1월 15일 날짜로 지금 공고가 되어져 있고요. 저희 아이리스라든가 캐텍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내용은 상세한 내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차 공고 사업은 9개의 사업으로 총 1,188억 원 63개 과제에 대해서 지금 공고가 나가져 있고 저희가 1월 18일에 대전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26일 부산 내일 이제 부산에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 30일 날 나주 그다음에 2월 1일 날 제주를 거쳐서 2월 5일 날 이제 서울에서 이제 권역별로 좀 간소한 형태의 사업 설명회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대전 사업 설명회의 내용들은 영상으로 제작되어서 지금 현재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캐탭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의 캐탭 채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손은석 실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세션의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참고로 마치기 전에 저희 산업기술기획평가원도 개별 사업별로 사업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월부터 서울권하고 그다음에 창원 그다음에 광주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저 멀리 제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셔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 사업 설명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